차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회 대하여 국회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하의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구 발전을 두 배속으로 이루어낼 최고 경제 전문가 IBK 기업은행을 대전역 메가 충청 스퀘어로 옮겨놓을 사람, 동결 시민을 지켜낼 동구의 자량 윤창현 후보를 소개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구갑 폐기와 혈기로 활동력과 추진력으로 산무도시 서구갑을 확실하게 개발시킬 남자 조수현 서구갑 국회의원 후보를 소개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오랜 시간 대전 서구를 보수의 맥을 이어온 후보, 지난 30여 년간 오직 대전 발전만을 생각해온 대전 서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책임자 양호규 서구 국회의원 후보를 소개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대덕구 박경호 후보입니다.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 반부패에 앞장섰던 사람, 이제는 대덕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국민들에게 디벨리를 선물할 박경호 대덕구 국회의원 후보를 소개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대전 정치의 중심, 대전 보수의 본류, 오직 대전만 바라보며 대전 중구의 영광을 지향할 일티어 정치인 중구 이영권 국회의원 후보를 소개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상식과 원칙, 소신으로 대한민국 국회와 정당 민주주의를 지켜왔다. 할 말하는 정치로 대한민국을 지켜온 남자, 지난 20여 년 유성을 향한 사랑으로 헌신해온 남자, 이상민 유성구 국회의원 후보를 소개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곳 유성구가 후보입니다. 유성의 아들, 유성에서 나고 자란 유성 사람, 평생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해왔고 이제는 유성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헌신할 유성 지킴이 윤소식 유성구가 국회의원 후보를 소개합니다. 네, 이번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지는데요. 한 분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온천 1동, 온천 2동, 노은 1동, 유성 구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유대혁 후보를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연설에 앞서 여기 계신 대전 시민들과 함께 구호재창 연설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호재창 연습을 할 텐데요. 사회자의 구호에 맞춰 국민의 하면 힘, 기호 하면 2번, 대전 하면 발전, 기호 하면 2번을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제창하겠습니다. 국민의 기호 대전 기호. 네, 이제 한 분 한 분 모시고 인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의 경제정책 전문가입니다. IBK 기업은행을 대전역 메가스퀘어로 옮겨놓을 사람 동구 유창현 후보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유창현. 예,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유창현. 유창현.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동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윤창현 인사드리겠습니다. 동구에 있다가 서쪽에 오니까 맨하탄에 온 것 같습니다. 아, 멋있네요. 예, 좋습니다. 우리 윤소식 후보 그리고 이상민 의원님 저 후보 다 이제 후보지만 정말 그 기를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훌륭한 우리 구민들께서 이렇게 큰 지지를 보내주시니 참 아주 그 굉장히 아주 속이 착 그냥 뿌듯해지실 것 같습니다. 화이팅! 여러분, 제가 요새 잠이 잘 안 옵니다. 민주당만 생각하면 아주 그냥 분통이 터집니다. 정말 그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4년 전 7대 0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한 석도 못 건졌는데 다행히 이상민 의원님이 오셔서 6대 1이 돼가지고 힘을 얻었는데 그것도 좀 부족합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 이재명 이제 후보죠. 대표인 동시에. 이분이 참 어떤 분인지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십니다. 예, 참 야당 대표를 한다는 것이 정말 부끄러우신 분인데 제가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이번에 막말파동의 주인공이 된 김준혁 후보. 이분이 역사학자라고 얘기하면서 과거에 무슨 맨날 역사학자 무슨 잠자리 얘기만 합니까 맨날. 연산군의 잠자리, 박정희의 잠자리. 정말 그런 거나 파고 다니면서 이상한 얘기들이나 하고 다니는 역사학자가 정말 부끄러우신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제가 참 돈이 아깝지만 돈 주고 사서 읽었습니다. 정조가 이재명에게 보내는 편지. 아, 정말 그래서 그냥 제가 욕이 막 나오는데 그냥 욕을 참으면서 읽어봤더니 내용인즉슨 우리 돌아가신 정조대왕께서 하늘에서 우리나라를 굽어보시니까 이재명이 제일 낫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조대왕께서 개혁을 추진하시다가 1776년에 즉위하시고 1800년 180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24년 만 48세 때 개혁을 하다가 말고 돌아가신 아까운 개혁군주께서 자기의 개혁을 책임질 사람, 자기의 개혁을 뒤이어서 자기의 후계자가 될 사람이 글쎄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그 책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윤소식 후보나 이상민 의원이 개혁을 이어간다면 제가 정말 엎드려 절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윤창현도 아니고 어떻게 이재명입니까? 그런 책을 쓰신 분을 수원에다가 떡하니 공천을 해버렸어요. 이분이 그렇게 무서운 분입니다. 공당이냐 사당이냐 공적인 당을 사적인 당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분이 대장동 사업할 때도 김만배 일당들이 성남의 뜰이라는 법인에 3억을 넣었어요. 3년 후에 얼마를 찾아갔느냐? 3,453억을 찾아갔습니다. 115,345%.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자신을 따르는 자에게는 이렇게 무한한 축복, 무한한 영광, 무한한 부를 제공하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쓴소리하고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은 그냥 가차없이 쳐내는 무서운 사람. 공적인 당이 사적인 당이 되고 공적인 사업이 사적인 사업이 돼버리는 도대체 공과 사가 구별이 없고 오직 기준은 하나. 나를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이 국가의 지도자 우리나라 제1야당의 지도자가 되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막으셔야 됩니다. 만일 이번에 민주당이 일당이 되면 그 이후에
민주당은 옛날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이재명의 사적인 당입니다. 이재명을 따르는 자만이 잘 되고 이재명을 비판하고 이재명이 요만큼이라도 쓴소리를 하는 사람은 다 집에 가버리는 전부 집으로 가버리는 이런 공당이 아닌 사당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아 이번엔 안 되겠구나 우리 국민의힘이 좀 모자라도 그래도 네가 낫다 쟤보다는 네가 낫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국민의힘에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힘을 받아서 일을 해서 성과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유창현! 유창현! 감사합니다. 이러한 그 국가의 군명의 기로에서 이제 앞에 계신 많은 우리 일곱 분의 저 포함해서 저도 포함해 주세요. 예. 이제 7대 0에서 0대 7로 완전히 바꿔주십시오. 대전 시민께 호소합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에게 힘을 들어주십시오. 국민의힘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열심히 해서 반드시 7대 0을 구도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화이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패기와 혈기, 활동력과 추진력으로 서구 갑의 변화와 혁신의 아이콘 조수연 서구갑 후보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를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연!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은근 시당위원장님께서 1분만 하라는데 1분 가지고 되겠습니까? 여기 유성에 오니까 노은역도 있고 지중역도 있는데 여러분 서구 갑지역에는 지하철역 한 개도 없는 거 아시죠? 동사무소 빼면 행정기관도 없는데 거기에는 무려 육선하신 민주당 의원도 계시고 구청장을 8년 하신 분도 이번에 후보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번에 국민의힘으로 바꿔쳐야 됩니까? 안 바꿔쳐야 됩니까? 당연히 바꿔치워야 되죠? 자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에 자기 형수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업자 통장을 허위로 만들어서 은행으로부터 엄청난 대출을 받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옛날에 모 명문 여대 뭐 매출을 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자식이 한동훈을 닮았으면 좋겠습니까? 이재명을 닮았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문제 너무 쉽지요? 이건 민주당 지지자분들한테도 물어봐도 다 한동훈 닮았으면 좋겠다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선거는 정말 정의 대 불의의 대결입니다. 여러분 꼭 이번에 우리 국민의힘이 선택받지 못하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민주당이 다수당에 든다면 그 다음날부터 아마 형사 피고인들이 대통령 행세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똘똘 뭉쳐주십시오. 똘똘 뭉치는 방법 너무 쉽습니다. 주변 분들 여기 계신 분들 1인당 10명씩만 책임져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능하지요? 10명씩만 책임져 주시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서구 갑 후보 조수연이었습니다. 지역구에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조수연 후보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 서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적임자 양옥규 서구 후보를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시민 여러분. 여러분 이곳 노은광장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아시죠?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 이곳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고 가서 이겼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 열기로 이번 선거 똘똘 뭉쳐서 승리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야당이 우리를 심판하겠다고 합니다. 다 아시지만 심판받을 사람들은 누굽니까? 국정 길목마다 발목 잡고 민생 법률안 전부 발목 잡아서 국회에 그대로 표류되고 있습니다. 경제 탓하고 외교 탓하지만 너희들은 무슨 협조를 했니?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야당의 발목 잡기로 대한민국 경제 표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야당 다시 뽑아주시면 우리 경제 절대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 여당에게 힘을 실어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합시다, 여러분. 야당은 이번에 선거 이겨서 탄핵하고 또 심판하겠다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 지금 야당 대표라는 사람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뭐 일일이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겠죠? 품행 제로 후배들, 범죄자들 다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표를 주시면 국회가 범죄의 서울이 됩니다, 여러분. 범죄의 서울로부터 국회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법치 국가임을 여러분 밝혀주십시오. 세종을 행정수도로 만들고 대한민국 곳곳에 자유민주주의 꽃을 피울 정당 어느 정당입니까? 이곳 세종에 국회를 이전하면 세종 대전만 좋아지는 거 아니죠? 정치 양극화, 좌우 진영정치 청산하고 대한민국이 골고루 잘 살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 유성도 세종이에요. 여러분 윤소식, 이상민 의원 반드시 당선시키고 나머지 의원들, 나머지 후보들 모두 당선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예. 승리하겠습니다! 네, 박수합시다! 양옥규 서구을 후보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 반부패에 앞장섰던 사람, 대덕구 박경호 후보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절의 고장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들께 대청댄 수물민 출신 박경호 대덕구 국회의원 후보 인사드립니다. 저는 2년여 전 우리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기 직전에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밤잠을 못했습니다. 위장탈당으로 검수완박법을 왜 통과시켰습니까? 범죄인 이재명을 방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있죠? 나라가 망하는 것은 전쟁이나 외침보다는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국회는 지금 범죄자들로 드글드글대고 있습니다. 이런 국회 이번 총선에 바꿔야 되겠죠? 여러분, 민주당은 민생을 말로만 외치고 있습니다. 민생 하면서 뭐만 했죠? 방탄 국회만 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민주당 이재명은 자신이 대장동 비리로 기소가 돼서 범죄자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셀프 공천한 것도 모자라 투기꾼, 사기꾼, 또 단식 때 주발을 들었던 개딸, 측근, 이런 사람들만 공천했습니다.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국회를 다시 방탄국회로 만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를 범죄자들의 천국으로 만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막아야 됩니다. 말로만 민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어떻습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대선 때 약속하신 거 광역도시철도 하겠다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신탄진에서 착수했습니다. 도심 지하철도 하겠다 했는데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도심철도 지하법 통과됐습니다.
어저께 지난주에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셔가지고 대전산단 재개조 사업 대덕을 재창조하는 확 바꿔버리는 그 사업 박경호와 같이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우리 여당 국민의힘의 약속은 실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민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민주당 어떻습니까? 의대중원 문제 나라가 들끓어도 제1당이 민주당이란 사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신이 없고 범죄자들이라 눈치 봐서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총선 중요합니다. 우리 국회도 못하고 법원도 못하고 검찰도 못한 이재명과 우리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여러분 심판해 주실 거죠? 민심은 천심입니다. 천명입니다. 하늘의 뜻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우리 국민의힘과 같이 해주십시오. 7명 대전 전 석권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대덕구 박경호. 박경호 후보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직 대전만 바라보며 중구의 영광을 제안할 일티어 정치인 이호근 후보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일요일 이렇게 이른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해 주시는 열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후보자 입장에서 반성을 해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반성할 부분은 이재명이를 얘기할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백날 얘기해봐야 자 죽여야 된다 그러는데 감옥에도 못 보내고 있어요 지금 감옥에도 못 보내고 있어요 자 이재명이가 하는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값어치가 없습니다 값어치가 없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뭘 잘못했습니까? 뭘 잘못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잘못이 없는데 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러쿵저러쿵 얘기해? 그 시간에 이재명이를 잡아야지. 비록 내 자식이 내 아버지가 좀 잘못이 있다 칩시다. 그걸 내 자식을 내가 욕하고 내 아버지를 내가 욕하면 그게 어디로 떨어집니까? 저는 이걸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이재명이는 가진 사건들이 다 많아서 기억도 못하지만 인격적으로 아까 어느 후보가 얘기했지만 형수한테 입에 닿지 못할 그런 쌍욕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제1야당의 대표고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입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자, 그걸 뭐 다 아시기 때문에 더 이야기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더 굳건하게 뭉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사거리에서 인사를 하니까 쇼핑백에다가 1번 써가지고 크게 써가지고 제 옆에 와가지고 계속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건 경우가 아니잖아요. 내가 뭐라고 했더니 들은 척도 안 해요. 그건 배워야 돼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는 항상 욕은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해.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예요. 제가 오늘 여기에 우리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모시게 된 게 제가 중구 지역입니다. 중구에 오시라고 제가 양보했어요. 우리 이상민 의원님 연구단지 가신다고 그랬는데 이상민 의원이 또 양보했어요. 그래서 오늘 일리 오시게 됐는데 제가 이 지역이 윤수식 후보 지역이지만
7% 다 되지 않으면 이상민 의원이 당선이 안 되면 다 떨어집니다. 이상민 의원이 당선되면 우리 다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자 여러분 두 가지만 딱 주문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이상민 의원 당선되면 우리 대전 7석 다 된다. 두 번째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더 독한 맛 먹고 이틀 반 남았습니다. 요거 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후보들 죽을 각오로 하겠습니다. 뛰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근 후보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과 원칙, 소신으로 대한민국 국회와 정당 민주주의를 지켜왔다. 지난 20년 유성을 향한 사랑으로 헌신해온 남자 이상민 후보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곤 위원장께서 제가 대전 지역 7개 후보 중에 최약체 후보라는 걸 공언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당선되면 우리 대전 지역 국민의힘 후보 전부 당선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좀 더 힘을 몰아주십시오. 예. 여러분, 아니, 연우 그만하세요. 왜냐면 제 발언 시간 줄고 있습니다. 제가 민주당 뛰쳐나갔죠? 왜 뛰쳐나갔겠습니까? 악취가 너무 심해서. 그냥 웬만한 악취면 견뎌냅니다. 그냥 웬만하면 참고 지냅니다. 또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도저히 못 견뎠습니다. 제가 당시 선관위원장이었던 전당대회에서 저도 모르게 현역 의원들이 돈봉투가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방송 들으셨죠? 아니 세상에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현역 의원들이 표와 관련해서 몇백만 원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사건이 방송에 나오니까 나 돈 준 적 없다. 난 모른다. 난 받은 적 없다. 그러면 귀신이 왔다 갔다 했습니까? 아니죠. 다 뻔히 압니다. 저도 그 방송을 들으면서 그 목소리가 누군지를 다 압니다. 지금 구속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구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뻔뻔하게 딱 얼굴 변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그 사람들 어떻게 마주칩니까? 못 칩니다. 제가 그 사람들 얼굴 보면 제가 고개를 숙입니다. 마주칠 수가 없어서. 전당대회 때 돈봉투가 현역 의원들이 돈봉투가 10명 넘게 왔다 갔다 했답니다. 그건 제가 보기에 범죄 사건이 발각되는 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겨우 드러난 사실이 그럴 겁니다. 전 그렇게 추측해요. 그 대표 송영길 전 대표 구속됐죠? 잘해서 구속됐습니까? 뭐 소나무당인가 무슨 당인가 만들어서 이 나라 개혁하겠다는데 누가 누굴 개혁합니까?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 이재명 예. 저는 강하게 의심합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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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박수 함성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까 저를 연호하던 그 목소리는 한동훈 위원장이 오시니까 싹 바뀌네요. 딱 1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이재명 정말 천문학적인 비리 사건으로 자신이 수사받고 여러 건으로 재판받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일주일에 세 번 형사법정 다녀보신 분 계십니까? 자녀 입시 비리 문제로 유죄 판결 받은 분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힘 합쳐서 윤석열 끌어내리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되고 정부는 출범했지만 실제로 출범 안 했어요. 왜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 정부를 꾸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조직법을 그 구상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통과 못 시켰습니다. 민주당이 발목 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통과 안 됐어요. 그냥 무정부 상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160여석의 의석을 가지면서 마구잡이로 횡포를 부르는 민주당, 이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퇴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진정으로 깨끗한 사회가 되길 바라고 대한민국이 발전하기를 바란다면 이 부정부패 비리 세력들을 내쫓고 건강한 세력들이 자리 잡도록 유권자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제 사전투표 그저께 어저께 끝났지만 본투표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분노하시는 것에 그치지 말고 주위 분들 다 몰아서 기호 2번 국민의 2번 후보한테 몰아주셔야 됩니다. 비례대표는 4번이죠. 거기도 몰아주십시오. 자, 아까 우리 이은건 위원장이 말씀한 대로 이상민이 돼야 대전 지역 7명 몽투 당당 된다고 했습니다. 이은건 위원장과 여러분들이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민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동훈. 예, 마지막으로 윤서식 후보님 짧게.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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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대전에 올 때마다 늘 이렇게 날씨가 좋습니다. 그렇게 좋은 분들만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이 참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동훈입니다. 여러분, 제가 죄송하지만 좀 더러운 얘기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김준혁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가 지금은 더 엽기적이어서 방송에서는 차마 틀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더러워서 틀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러워서 말하지 않으면 그 더러운 말하는 사람이 국민의 대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더러워지더라도 진흙밭에 여러분 대신해서 굴을 각오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조대왕을 얘기하면서 사이즈가 안 맞아서 어디가 골맞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어떤 근거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술자리에서 한 얘기가 아니고 공개적인 방송에서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여성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주 오래전에 꼰대 같은 상사나 이상한 동료들이 마치 농담이라 치고 모든 이런 식으로 모든 주제를 이런 식으로 깔때기식으로 음담패설로 들으라는 듯이
억지로 듣게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만족하는 거 그런 거 기억나십니까? 그 불쾌한 상황 기억나세요? 대한민국이 거기서 벗어난 건 기억나십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한 말을 직장 동료나 다른 여성 동료들이 있는데 억지로 듣게 하면 그건 직장 내 성희롱이 될 겁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잘 압니다. 제가 법무장관 아니었습니까? 요즘 그런 회사 직장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러면 쫓겨납니다. 그렇죠? 맥락도 안 맞게 무조건 깔때기식으로 음담패설을 이어내놓고 그걸 억지로 듣게 하고 듣게 하는 사람의 표정을 보고 즐기는 겁니다. 이건 성도착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더불어민주당이 비호합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대표로 밀어넣겠다고 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규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성 혐오 정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희롱 정당입니다. 제가 여성분들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식의 불쾌한 상황들, 사회생활, 직장생활에 있었던 상황들이 없어지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노력했습니다. 그걸 한순간에 김준혁, 이재명 때문에 되돌리실 겁니까? 그런 나라를 바라세요? 저희는 반대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반대합니다. 저희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김준혁처럼 공개적으로 들으라고 강요하는 상황이 아니라 직장생활의 사적인 회식자리에서 있더라도 저희는 그런 사람 잘라낼 겁니다. 저희는 그런 정당이고 그런 정치할 겁니다. 비교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을 여러분의 대표로 내세우고 그런 불쾌한 음담패설을 다시 한번 그런 불쾌한 성희롱을 다시 2024년에 대한민국에 허용하겠다는 정당과 그걸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당 선택해 주십시오. 그 상황을 원하시면 민주당을 찍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조국 대표가 조국식 사회주의를 얘기합니다. 알고 계시죠? 세금 징세권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의 임금을 깎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초등생 같은 발상 있습니까? 덜 받는 분들을 더 잘 벌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잘 받고 있는 사람을 임금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그렇게 되면 소비는 누가 하며 그렇게 되면 누가 더 열심히 노력할 겁니까? 대한민국은 정당한 노력을 폄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잘 살게 된 나라 아닙니까? 정당한 부를 폄하하고 지시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원이 없는 이런 나라가 이런 멋진 나라가 된 겁니다. 이런 대전 같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룬 겁니다. 그걸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걸 무너뜨리는 것을 막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무너뜨리는 걸 막아주신 것이 바로 애국심입니다. 저는 나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선의 시대가 오기를 바라십니까? 이재명 대표는 늘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왜 굳이 삼겹살을 안 먹고 삼겹살 먹은 척 합니까? 그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법카 가지고 과일 엄청난 액수 먹고 일제 샴푸 쓰고 자기들 제사까지 법카로 시키고 이런 거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저를 고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도 뻥끗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거든요. 자기가 거짓말이니까. 그런 위선으로 살아온 것에 대해서 권력을 알고도 부여하실 겁니까? 조국은 어떻습니까? 조국이 두 명 썼습니까? 조국은 죄를 졌습니다. 자기도 압니다. 그런데도 복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께 복수하고 대한민국에 복수한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웅동학원, 장학금, 미공개정보 의혹 다 환원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거기 답을 합니까? 조국 씨가 거기 답을 합니까? 남이 한 얘기입니까? 자기가 한 얘기 아니에요. 이런 위선을
위선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만들 겁니까? 조국이나 이재명이나 김준혁 같은 사람이 저 다른 곳에 앉아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희덕거리는 건 상관없어요. 불쾌하지만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순간 이건 얘기가 달라집니다. 대한민국이 딱 그 수준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김준혁의 수준입니까? 이재명의 수준이에요? 조국의 수준입니까? 여러분 이건 애국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순간에 대한민국을 그 수준으로 떨어뜨릴 겁니까? 이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후손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 번 떨어진 그런 기준은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알았던 갑질하는 상사나 꼰대들이 성적 농담인 양 남자다운 것인 양 모든 것을 음담패설로 들으라는 듯이 했던 것 그거 예전에는 괜찮은 거였습니다. 그거 그냥 그걸 듣는 여성분들이 뭐라고 하면 에이 왜 이렇게 유난 떨어? 이렇게 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시대를 여러분이 바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준혁이 하는 거는 자기 혼자 자기들끼리 한 얘기가 아니에요. 방송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들으라고 한 겁니다. 국민 모두를 성희롱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한 말을 방송에서 틀어주십시오. 왜냐하면 방송에도 틀지 못할 정도의 말이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을 국회로 보내면 안 되죠. 방송에서 삐소리 아니면 틀 수 없는 정도의 사람을 어떻게 대한민국을 대표하게 합니까? 그 불쾌한 시대로 돌아가실 겁니까? 그러기에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이 너무 많이 노력해 오셨고 너무 많이 우리가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50보 100보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김준혁과 이재명 그리고 저를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를 비교해 보십시오. 50보 100보입니까? 우리는 그런 음담 배설식 성희롱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절대 안 된다는 사람들이고 무조건 그거 퇴출시키겠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저 사람들은 그걸 양성화하겠다는 거예요. 양성화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도를 그런 성희롱을 해도 여러분을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50보 100보 아닙니다. 50보 100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죠. 정책에 있어서 50보 100보다 너희들은 50보 100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0보와 100보는 50보 차이입니다. 여러분 50보와 100보의 차이를 그게 별거 아니다. 다 같이 똑같은 놈이라고 뭉뚱그려서 외면하시는 순간 더 나쁜 정치를 맞이하게 되실 겁니다. 50보의 차이를 봐주십시오. 저희가 전진하려고 하고 민생을 위하려고 청년을 위하려고 여성을 위하려고 이 나라를 더 자유롭고 더 안전하게 하려는 50보의 차이를 봐주십시오. 50보의 차이를 봐주셔야 나라가 발전합니다. 저희는 그 50보의 차이, 저희 정부가 이 대전에 과학 R&D에 대해서 내년에 최고 수준의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 투입을 공언했고 약속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여기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우리의 이상민과 제가 반드시 관찰하게 할 겁니다. 진짜 깜짝 놀랄 만큼의 예산 증액을 이뤄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고 다 여러분의 공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더 편하게 더 고맙습니다. 더 집중해서 여러분의 연구를 하시고 그게 우리 사회에 퍼지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민과 제가 보증합니다. 양문석을 얘기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양문석 사기친 게 걸렸죠? 저는 이 사람들의 위선을 그 사람의 그 행동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양문석 어떻겠습니까? 사기친 거 걸리니까 이걸 적발한 금감원과 언론을 손봐주겠다 이러고 있죠. 이해찬 씨가 그랬죠. 늘 이런 겁니다. 자기 죄 짓는 거 걸리면 정상적인 사람들, 선량한 시민들은 고개를 숙입니다. 일단 미안하겠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정 크게 싫으면 잠깐이라도 빠져나갑니다. 시야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요.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문석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가겠다고 합니다. 자기 사기친 걸 잡아낸 사람들에게 복수하겠다고 합니다. 조국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누명 쓴 거 아니고 자기 일가가 말도 안 되는 진짜 쭉쭉쭉쭉 늘어나는 범죄 혐의 다 저지른 거 맞고 유죄 판결 받은 게 맞더라도 대한민국에 여러분에게 복수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 사람이 나오 그분에게 내려있는 범죄 혐의 중대 혐의 중에서 그게 과연 전부 무죄나 가능성이 1%라도 있습니까? 진짜 우리 이쪽의 문제를 아는 분들에 대해서 진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분은 그냥 버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사를 하고 자기의 죄를 적발해낸 사람들을 오히려 악마화합니다. 수법이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권력을 잡게 되면 200석 갖게 되면 그게 표준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을 우리 일반 시민들, 선량한 시민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자기 편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잔인하게 짓밟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시스템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합니다. 그걸 지키는데, 그걸 여기까지 만드는데 70년, 80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우리의 부모님들이 정말 피 흘리고 땀 흘려서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여기서 저 사람들에게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게 놔두실 겁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애국심에 호소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나라를 사랑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재명과 조국과 김준혁이 말하는 양문석이 말하는 제가 좀 너무 많이 다닌 것 같습니다. 그런 나라입니까? 그런 나라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를 지키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나온 우리 후보들 모두 그 마음으로 나섰습니다.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이게 그냥 레토릭이고 그냥 징징대는 말 같습니까? 아닙니다. 200석을 가지고 기고만장하면서 벌써 사회권? 왜 자기들은 모든 돈 구석구석에 쪽쪽 빨아먹으면서 범죄로 빨아먹으면서 왜 우리들 보고는 임금을 낮추겠다고 개폼 잡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런 얘기들 처음엔 저희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웃음기가 사라졌어요. 진짜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년 10년 뒤에 이 자리에 한번 다시 모여보시죠. 그때 우리가 대한민국이 망하는 걸 막아냈다고 서로를 칭찬하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그때 좀 더 잘할 걸, 그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해서 나라가 망했다고 서로 한탄하시길 바라십니까? 그렇게 되는 건 역사의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나서주십시오. 여기 나선 분들 상당수가 많은 분들이 저희와 함께 사전투표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셔서는 안 됩니다. 한 분씩 두 분씩 설득해 주십시오. 왜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지 설득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 분 두 분씩 꼭 10일날 모셔주십시오. 이 며칠이 우리의 인생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에서 정말 중요한 장면이 될 겁니다. 저희는 우리 모두는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선거에서 바라는 게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이 나라가 잘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 뒤로 한번 돌아주시면 우리 후보님. 아니, 예, 잠깐만요. 제가 아까 발언한 것 중에 선거법상 비례대표는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철회하겠습니다. 아셨죠?
제 마음은 이해합니다. 예. 예, 이쪽 무대 쪽을 바라봐 주시고 후보님들 모두 일곱 분 앞쪽으로 바라봐 주시고 필승을 위한 다 같이 손에 손 잡고 만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나오세요. 네. 예, 국민의힘 일곱 후보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훈! 한동훈!